회원님께 아까 주차의 달인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이 게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연습하는 것을 익힐 수 있는데 보시는 각도가 다양해요. 네. 회원님이 핸들을 어디로 감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 근데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하는 건 아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회원님께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 앞으로 전진기어 놓고 왼쪽으로 감으면 차가 왼쪽으로 가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왼쪽 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후진기어 놓고 핸들 어디로 감나요, 회원님? 왼쪽 뒤로요? 예. 오른쪽으로? 아니죠. 왼쪽 뒤로 갈 겁니다. 빨간 차 쪽으로 갈 거예요. 아, 빨간 차 쪽으로요? 그러면 핸들. 그러면은 왼쪽. 왼쪽, 맞죠? 네. 네. 이걸 막상 우리가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헷갈려요. 우리 주차칸이 오른쪽에 있어요. 네. 오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른쪽으로 네. 핸들 다 감아서 네.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요래서 회원님이 왼쪽 오른쪽으로 감았다가 풀었다가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제가 회원님께 뭐라고 그랬죠? 회원님의 어깨는 문짝 손잡이에 있다라고 그랬죠. 네. 문짝 손잡이와 첫 번째 황색 선 일직선이 되고 나면 네. 문짝 손잡이와 일직선이 되고 나면 예, 핸들을 어디로 감나요, 언니? 오른쪽. 아니죠. 주차할 칸이 오른쪽 있죠. 아, 왼쪽. 왼쪽. 반대 방향으로 네. 끝까지 감아서 전진. 이때 어디까지 가냐? 사이드 미러에 주차할 칸 다음 쪽 바깥선이 보이면 멈추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차 옆에. 우리가 어깨선 맞춘 선 말고 그 바깥선이 보이죠? 네. 그러면 후진기어 넣고 핸들 다시 끝까지 반대로 감아서 그대로 후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대로 들어가면 노란색 차와 부딪히겠죠? 네. 예, 우리 차가 엉덩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바퀴 11자 만들어주시고 머리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핸들 끝까지 감아서 평행될 때까지 후진 핸들 평행이 되고 나면 바퀴 11자로 다시 풀어주시고 정지 요거 계속해서 연습 오늘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첫날 오늘 회원님과 차로 간격 맞추는 거, 신호식별하는 거, 좌회전, 우회전, 유턴까지 배워보고 후면주차까지 진도 나갈 거예요. 시동 걸어볼게요. 좋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해 주시고 좋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기어 변속해 주시고요. 보행자들이 있어요. 네. 네. 후면 주차되어 있을 때 양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옆차 끝과 현이 어깨 일직선 되도록 조금 더 나가세요. 네, 이제 핸들 감아 보실게요. 좋습니다. 그대로 전진 잘하고 있습니다, 형님. 좋습니다. 끝이 안 부딪히죠? 여기 차가 조금 많으니까 네. 우리 주차 연습 좀 하게 옥상 주차장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거기는 차가 별로 없어요, 형님. 좋습니다. 원하시는 자리 하나 선택해서 이제 네. 주차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형님. 크게 어려운 거 없으세요? 네, 없을 줄 알았어요. 네. 끝까지 갈게요, 형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예, 뭐 먹을래 하면 아무거나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예, 이때는 이끌어주는 사람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보세요. 아, 카트 있는 곳에 갈게요. 카트 있는 곳. 예, 첫 번째 세로선 가, 형님 어깨 일직선 맞춰주시고 조금만 더 앞으로. 좋습니다. 주차할 칸이 우리 차 기준으로 어디에 있나요? 왼쪽이요. 왼쪽. 핸들 어디로 감나요? 왼쪽. 아니죠. 아니, 오른쪽. 오른쪽. 네. 좋습니다. 아까 공식 외우신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대로 네. 주차 연습할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만 뗐다 밟았다는 거예요, 언니. 네. 아시겠죠? 좋습니다. 전진. 정지. 아까 주차할 칸이 왼쪽에 있다 했으니까 왼쪽 네. 걸 바라보시고 네. 주차할 칸에 우리 어깨선 맞춘 선 말고 반대쪽 선 보이나요? 바깥쪽 선? 네. 네. 보이면 후진기어 넣으시고요. 예. 핸들 반대로 끝까지 감아주시고요. 그대로 후진. 좋습니다. 핸들은 탕탕 소리 날 때까지 안 감으셔도 돼요, 언니. 네. 핸들을 너무 무리하게 돌리면 핸들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언니, 이쪽 거울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올록거울. 네. 보이나요? 네. 선 보이죠? 모서리. 네. 네. 네, 들어왔어요. 옆에 네. 차가 있다 생각하시면 차와 안 부딪히는 의미죠? 네. 천천히 브레이크 떼면서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좌우 살피셔야 되겠죠? 한쪽만 바라보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평행이다. 평행이네요. 핸들 한 바퀴 반 풀어주시고 그대로 후진. 쉽죠?
될 때까지 이제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보시고 좀 더 후진. 옆에 사이드 미러를 맞출 수 있는 차가 없죠? 네. 예, 파킹. 쉽나요, 어렵나요? 하니까 되죠? 네. 예, 다른 자리 한 번 더 가볼 텐데. 네. 이번에는 우리가 차 옆에 한번 해볼게요, 형님. 차 옆에. 네. 저기 보면 흰색 차 보이시죠? 네. 예, 저 차 옆에 한번 해볼게요. 왜냐? 형님, 차 없는 곳에서는 또 부담이 없어요. 네. 근데 없는 곳에서 계속 연습했잖아요. 네. 나중에 혼자 차 끌고 마트 오면 저 매장 입구랑 반대편에 주차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혼자 주차하려고 부담 없이. 왜냐면 뒷차가 클락션 울리면 미안하니까. 매장 입구에 딱 한 자리 비었는데 비가 막 세차게 내려오는데 형님 뒷차 눈치 보느라고 저 끝까지 또 가요. 예, 그런 일들 다 네. 알죠? 네. 예, 그래서 차 옆에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브 넣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어진도 홈플러스 가보셨나요? 네. 좀 좁아요. 네. 그리고 CGV 한번 가보세요. 더 좁죠? 네, 네. 예. 영화 보러 갔다가 화병 날 수 있습니다. 입구가 너무 좁죠? 네. 차도 많고. 네. 좋습니다. 1m 정도 간격을 두고 좁혀보세요. 1m. 네, 요 정도. 요 정도. 조금 삐뚤하지만 어깨에서 맞았죠? 네. 예, 핸들 어디로 감나요? 예, 반대편인 오른쪽으로. 어디 거울 봐야 되죠? 왼쪽 그대로 전진. 또 거울만 바라보면 지나가는 보행자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놓치죠? 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전진. 그대로 전진. 거울 속에, 네. 큰 거울 속에 옆에 흰색 승용차 앞범퍼 4분의 1 정도 보이나요? 네. 예, 후진기어 넣으시고요. 많이 보이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핸들 반대로 끝까지 감아주시고요. 이제 화면 속에 보이는 네. 그 물체가 얼마만큼 보이는지 많이 보이잖아요, 언니? 그럼 그 물체와 가깝게 들어가고요. 네. 그 물체가 적게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인다. 그럼 반대편 주차칸과 가깝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걸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이제 감각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네. 예, 신랑분 주차할 때도 어깨에서 맞추나요? 안 맞추죠? 바로 핸들 감죠? 예,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언니. 후진! 후진 그대로 들어가면 부딪히겠죠? 네. 예, 핸들 한 바퀴 반 풀어주시고 주차칸으로 엉덩이 집어넣습니다. 여기 오른쪽 볼록골도 보시고요. 모서리 네. 보이죠? 네. 예, 옆차랑 안 부딪힌다는 뜻이죠? 옆차가 네. 없긴 없지만 쭉 들어가 보세요, 언니. 쭉 들어가 보세요. 예, 쭉 들어가 보세요.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브레이크 네. 밟아보세요. 무엇을 배우냐? 양쪽 주차칸에 세로선 보이죠? 네. 우리 엉덩이와의 폭을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네. 머리 어디로 기울어졌나요? 머리야? 정면 왼쪽. 바라보시고 왼쪽으로 핸들 감습니다. 끝까지 감아주세요. 예, 그대로 후진. 양쪽 간격 맞추는 연습도 내일 할 거예요. 천천히 후진. 천천히 후진. 평행이다. 핸들 한 바퀴 반. 그대로 후진해서 옆차 사이드 미러 맞춰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파킹. 형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계세요. 이거 하나 네. 설명해드리고 주차 연습 마저 진행해볼게요. 우리 신랑분 차 타고 백화점 네. 가거나 마트 갔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네. 보행자 통로 있지만 보행자 통로로 가나요? 아니요? 차 사이로 지나가죠? 네. 입구만 쳐다보고 딱 가요. 근데 이제 혜원님이 운전석에 앉으니까 입구만 쳐다보고 가는 돌진하는 보행자들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행자는 예,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다치겠죠? 운전자는 보행자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혜원님이 이제 보행자가 아니라 운전자다 보니까 좌우 살피셔야 되는데 자꾸 왼쪽 거울만 바라보면 휴대폰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 부딪히겠죠? 네. 카트 끌고 지나가는 사람 놓치겠죠? 네네. 사고 나면 누구 잘못일까요? 운전자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해요? 클락션. 예. 혜원님이 왼쪽 거울만 자꾸 습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나중에 이거 안 쳐다봐요. 그럼 네. 지나가는 사람 놓치죠. 더 황당한 경우는 차와 차 사이 실컷 주차하고 있는데 분명히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실컷 주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내리다가 회원님 사이드미러에 손목 부딪혔다. 아프다 그래요. 보험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차와 차끼리 부딪히면 수리하면 끝이지만 사람이랑 부딪혔어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회원님. 좀 조심 좀 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혜원님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조심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 쳐다보기도 바쁘죠? 네. 정신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좌우 살피는 거 오늘부터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오른쪽 거울 잘 안 빠지는 거 알지만 이 룸밀러 왜 설정 안 하게 해줬냐면 내일부터 볼 거예요. 오늘 제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왼쪽 거울 한 10번 봤어요. 네. 10번 볼 때 오른쪽 거울 한 두 번 세 번 안 봐집니다. 맞죠, 연이? 네. 근데 이제 오른쪽 거울 두 번 세 번 봐질 때 이 거울 한 번도 안 쳐다보는데 네. 오른쪽 거울 두 번 세 번 본 거를 내일 이 거울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거울은 왼쪽 거울 보는 횟수만큼 계속 쳐다봐야지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왼쪽으로 차선 변경하는 거는 쉽고 편해요. 네.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하려면 계속 저 차가 우리 차선에 있는 거야? 아니면 뒤에 있는 거야? 헷갈립니다. 그래서 뚫어지게 바라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전방주시 못해서 앞차가 또 사고 나겠죠. 그래서 형님이 좌우 살피는 거를 습관을 지금부터 잡아줘야 돼요. 네. 이번에는 형님 우리 오른쪽 방향 한번 해볼게요. 이 검은 차 옆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네. 방향 네. 잘 보세요. 왼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왼쪽 네. 주차 세로선이 잘 보입니다. 네. 오른쪽은 잘 안 보입니다. 문짝에 가려서 네. 바닥 선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른쪽이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오른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언니. 너무 또 핸들 빨리 감으면 옆에 차 있다. 봤겠죠? 네. 예, 성격 급하면 나오다가 옆 좌범벌랑 박아요. 평상시 네, 네. 형님 성격이 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급해요. 예, 좋습니다. 나오다가 받고 나서 어, 네. 왜 박았지 하는 거예요. 형님 볼록골 보세요. 이미 선을 물었죠? 네. 옆차 앞범퍼랑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지금은 차가 없는데 네네. 차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아... 기둥이 있으면 기둥 끝과 맞춰야 되겠죠? 아... 조금 더 나갑니다, 형님. 예, 주의하십시오, 형님. 어깨선 맞춰볼게요. 좋습니다. 여기가 어깨선 맞나요? 잠깐만요. 안 보여. 조금만 더 조금... 후진해보세요. 네. 잘 안 보이죠? 저 네. 멀리 보이는 세로선 맞춰볼게요. 조금만 더 후진. 정지. 네. 세로선 보이죠? 네. 네. 요 세로선가 현님 어깨 일직선 됐다. 핸들 어디로 갔나요? 이번에 주차카는 어디 있나요? 이번에 오른쪽. 예. 그러니까 핸들은? 오른쪽. 아 왼쪽. 예. 반대로 왼쪽으로. 아 반대로. 네. 좋습니다. 현님. 우리 아까 후진 잠깐 했으니까 기어 네. 바꿔주시고 드라이브로. 좋습니다. 그대로 전진. 이번엔 오른쪽 걸 봐주셔야 되겠죠. 그대로 네. 전진. 좀 더 나갑니다. 아까 흰색 승용차처럼 네. 검은색 승용차가 보여져야 돼요. 네. 조금 더 나가세요. 좋습니다. 형님 그 검은색 승용차가 보여지기 위해서 고개를 내밀면 각도가 아, 네. 달라지겠죠? 네. 네. 얼마나 보이나요? 큰 거울 속에. 한 번호판까지 보여요. 너무 많이 보입니다. 후진 기어 넣어보세요, 형님. 한 30%만 보여요. 예, 요 정도. 딱 요 정도 눈으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느 정도 네. 보이는지. 30% 우리 차 나오게끔 설정한 거 맞죠?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에서 한번 후진해 볼 텐데 네. 얼마 정도 보이는지 저는 안 보여요. 네, 네. 오른쪽 차가 보여지는 거 눈으로 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차가 많이 보이면 그 차와 가깝게 들어갈 것이고 그 차가 적게 보이면 반대쪽 한가 가깝게 들어간다 했죠? 네. 핸들 반대로 끝까지 감아 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떼면서 천천히 후진. 후방 카메라 쳐다봐 주시고 좌우 거울 살피시면서 후진.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혀요.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언니. 조금 더. 예, 천천히 후진. 핸들 한 바퀴 반 풀어 주시고요. 바퀴 11자. 주차 칸에 엉덩이부터 집어넣을게요. 천천히 후진. 천천히 후진. 항상 주차할 때는 브레이크만 뗐다 밟았다 하는 거예요. 그대로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볼록골 보시고 뒷바퀴가 주차칸 네. 세로선 넘어갔죠? 네. 네. 머리 어디로 기울어졌나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핸들 다 감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좋습니다. 항상 헷갈리니까 머리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핸들 감는다고 네.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대로 후진. 평행될 때까지 후진. 후진. 좋습니다. 그대로 후진. 좋습니다. 평행이다. 핸들 한 바퀴 반. 그대로 후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옆차 사이드 미러랑 우리 차 사이드 미러 맞춰볼게요.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 맞다. 파킹. 오른쪽 조금 다르죠? 네. 예. 그리고 형님 잘해주셨는데 예. 기울어졌나요? 네. 제가 볼 땐 평행인데요, 형님. 문 열어서 한번 보실게요. 예. 아, 진짜. 평행이죠? 네. 볼록거리나 이런 네. 거울 속에는 볼록하니까 선이랑 우리 차가 좀 볼록해 보일 수 있어요. 이번에도 오른쪽 갈 건데 저기 있는 수입차 할 건데 괜찮습니다, 형님. 제가 브레이크 잡고 있어요. 네.
놀리지 마시고 네. 네. 드라이브 넣으시고 어깨에서 맞추고 나가는 거예요. 이 반드시 네. 핸들부터 감으면 네. 사고 납니다. 좋습니다. 가세요. 브레이크 좋습니다. 조금 더 브레이크 뗐다가 밟았다가 어깨에서 맞춰볼게요. 보이죠 선? 네. 예, 좋습니다. 주차할 칸 어디에 있나요? 오른쪽. 예, 핸들 어디로 감나요? 왼쪽. 왼쪽. 이제 외워주시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몸이 기억하게 되겠죠. 기호 변속할 필요 없죠. 네. 새우깡 아닙니다, 언니. 네. 자꾸 손이 가요. 브레이크. 차가 얼마나 보이나요? 차요? 엄청 많이 보여요. 큰 거울에. 네. 그럼 아, 큰 거울에 아니에요. 큰 거울. 큰 거울 봐주셔야 돼요. 작은, 작은 거울은 제가 보는 거울. 아, 네. 큰 거울은 회원님 보는 거울. 번호판 보이면 안 됩니다. 네. 예. 얼마나 보이나요? 조금 후진겨 넣으시고. 핸들, 어디로 감나요? 그렇죠. 반대로 끝까지 감습니다. 그대로 후진하는데 좌우 살피시고, 사람 지나가는 건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좋습니다. 왼쪽. 볼록 거울 보세요, 언니. 모서리 보이죠? 네. 예, 옆차가 있다 생각하시고 안 부딪힌다는 뜻이죠? 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언니, 그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손 밟고 들어가겠죠? 네. 핸들 한 바퀴 반. 잠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차가 저 차에 비해서 아까 앞전 차에 비해서 번호판은 안 보이는데 그래도 가깝게 들어가죠? 네. 다음번에는 이 차가 조금 덜 보이게끔 또 설정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한 번에 들어가지겠죠? 예, 좁혀가는 거예요. 감각 찾으러 네. 가는 거예요. 후진. 예, 좌우 살피시면서 후진. 양쪽 간격 맞추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가 보세요. 끝까지 더 들어가 보세요. 끝까지 더 들어가 보세요. 좋습니다. 정면 바라보시고 머리 어디로 기울어졌나요? 네. 오른쪽. 오른쪽으로 핸들. 아. 기울어진 방향으로 핸들 감아주시고요. 그대로 후진. 끝까지 감았나요? 아니요. 예, 좋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평행이다. 핸들 다시 한 바퀴 반. 그대로. 후진. 더 이상 갈 데 없죠? 네. 파킹. 녹슬지 않았어요? 옛날에 면허증 한 번 만에 취득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주차는 여기까지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있는 네. 어진동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회원님.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 할 때 회원님이 생각보다 차량 속도에 비해서 핸들을 빨리 감게 되면 선을 밟고 가로수 올라타는 거예요. 아. 예, 반사경 보시고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먼저 내려갑니다. 네. 예, 저 멀리 있죠? 네. 항상 속력이 빠르다. 브레이크로 속력을 조절해 주셔야 되세요. 네. 지금 또 속력이 좀 빠르죠? 네. 내리막이라서. 좋습니다. 우리 우회전하실 건데 직진으로 통행하는 차량들 잘 보시고 우회전하시는 거예요. 네. 좌회전은 신호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진입하시면 됐었는데 우회전은 차원은 진짜 잘 보고 1차선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회전교차로 보이시죠? 네. 화살표에 오른발 맞추어 달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안 그러면 또 가운데 보도블록으로 올라탑니다, 언니. 네. 좋습니다. 예, 크게 놀아서 1차선 들어가실게요. 우리는 좌회전해서 갈 거예요, 언니. 또 클락신 나왔어요. 네. 신호 바뀐 지 한 1초 지났나? 앞차가 네. 휴대폰 보고 있었나봐요. 네. 이 신호도 짧거든요. 네. 아, 그래서. 많이 와보셔서 아시죠? 네. 예. 가려고 하면 잘리고, 그래서 뒤차들이 화나죠? 네. 우리는 직진. 직진. 예. 좌회전하지 말고, 우린 직진. 좋습니다. BRT 코스로 해서 우리는 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직진하실게요. 앞차는 간격을 굉장히 잘 맞췄네요. 딱 네. 정중앙 있죠. 뗐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브레이크. 꼭 밟지 마세요. 마지막에. 좋습니다. 네. 이거 회원님께서 노력하시면 고칠 수 있어요. 네. 근데 못 고치면 나중에 애기들이 엄마 살살 좀 해 합니다. 저희 집 4살이 아직 36개월도 안 됐는데 아빠 조심해 이 말 한마디를 배웠어요. 네. 어린이집에서 가르쳐줬더라고요. 그리고 신호등 볼 줄 아니까 큰아들은 신호 위반하는 아빠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빨간불인데 왜 가냐? 네. 예, 급하면 맞죠? 예. 세상을 새로 살고 있어요. 애들이 이제 말이 터지고 나니까 못 이겨 먹겠더라고요. 한참 이제 말 예. 배우면서 맞습니다.
말 엄청 많이 하고 이제 미운 5살과 맞습니다. 왜 죽일 놈의 죽이고. 4살이 나는지 조금 알겠더라고. 네. 시키면 안 해요. 머리가 커져서. 네. 동생만 시키라면서 예, 그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는 직진하실 건데 이 1차선이 또 1, 2, 3차선으로 나눠지면 우린 직진할 거예요, 언니. 네. 빨간불이죠? 속력 낼 필요 없죠? 됐다가 좋습니다. 오늘 U턴까지 배워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언니. 네. 집에 가면 또다시 후면주 연습하고 네. 마무리합니다. 우린 직진. 좌회전 끊어졌다는 소리죠. 아. 끝났다는 의미. 왼쪽 깜빡이 넣어두시고 우리는 2차선에서 좌회전할게요. 이번에는 여기서요? 1차선 말고 2차선. 1, 2차선 모두 다 좌회전 되죠? 네. 네. 1차선은 유도선 있었어요. 네. 2차선은 유도선 없어요, 언니. 아. 1차선에 차한대 간격만큼 우리가 띄워서 달려야 돼요. 아. 네. 네. 유도선 없다 그랬죠? 우린 2차선으로 들어갑니다. 2차선. 여기가 우리 차선. 자기 차선 안 찾아 들어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언니. 네. 네, 직진. 끝까지 직진해 볼게요. 이제 우회전 복습 및 U턴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차선 간격 잘 맞추고 계십니다. 제가 아무 말 없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언니. 예, 언니 벌써 첫날인데 60km까지도 밟고 계십니다. 시키지도 않았지만 회원님이 조금 밟을 줄 아신다는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언니. 그대로 가속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깜빡이 넣으시고 네. 좋습니다. 초보 운전 스티커를 안 붙여놓으니까 네. 또다시 뒷차가 쿠사리 주는 거예요. 선을 밟지 말고 천천히 핸들 감아 볼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차선으로부터 들어가야지 우회전 핸들 풀어주시고 잘했어요.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U턴하라고 표지판 밑에 써놨죠? 좌회전 시트에 예, 좀 더 앞에까지 바짝 붙어봅니다, 언니. 여기가 U턴 구역이에요, 점선. 네. 점선에서만 U턴이 가능해요. 네. 핸들 미리 감아놓으시고요. 제가 먼저 처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끝까지요? 네, 끝까지. 핸들 살짝만 잡고 계세요. 네. 네. 신호가 들어왔다. 속력은 10에서 15로 가속 페달을 밟아 차가 진행하죠. 네. 회원님의 몸이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일직선 되고 나면 핸들에서 손 떼는 거예요. 가속 페달 밟으세요. 핸들 손 떼보세요. 가속 페달 쭉 밟으세요. 쭉 밟으세요. 몸이 돌아지고 나면 핸들 풀리죠? 네. 가속 페달 밟으세요. 잡고 직진하는 거예요. 이게 U턴입니다. 네. 이제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회원님이 직접 핸들 풀 필요 없어요. 네. 왜냐면 핸들은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핸들이 풀려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서 핸들에서 손 떼야 되는지 그 감각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왼쪽 깜빡이 넣고 1차선. 한 가지. 네. 우리가 정지선은 이미 떠났을 때 황색불 들어오면 멈추나요? 가나요? 정지선 뭐라고요? 정지선을 이미 떠났을 때 황색불이 들어왔다. 네. 멈추나요? 가나요? 가요. 가죠? 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도 우리가 신호 들어왔을 때 이미 저기서 정지선 넘어서 들어온 차들 있죠? 네. 꼬리 물기 조심하셔야 된다. 천천히 엑셀 밟으세요. 속력 10에서 15 쭉 밟으면서 쭉 밟으면서 손 떼보세요. 쭉 밟아야죠. 아이고. 예, 브레이크 밟지 말고. 네. 좋습니다, 형님. 네. 갑자기 형님 네. 대본에도 이렇게. 없던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네. 그러면서 회원님이 아이고 저는 회원님의 마음을 알지만 주변 차들은 우리 마음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점선에서 차선 변경 좀 더 붙어보세요. 좀 더요? 예. 핸들 다 감아놓으시고 또 신호 들어오면 네. 엑셀 밟으면서 엑셀은 계속 밟아야 됩니다. 멀티플레이가 돼야 돼요. 엑셀은 오른발로 계속 밟고 손만 회원님 몸이 첫 번째, 두 번째 선과 일직선이 되고 나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엑셀 페달 밟으면서 쭉 밟으세요. 손 떼세요. 쭉 밟으세요. 예, 잡고 직진. 네. 너무 가속이 빠르죠? 네. 브레이크 밟아주시고 여기 어차피 우리 또 멈춰야 되죠? 네. 예, 지금 U턴 연습하고 있죠? 네. 예, 이렇게 가속 빨리 페달을 밟아서 올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네. 또 멈추고 또 기다려야 되니까 네. 핸들만 감아놔주시고요. 그리고 회원님 아까 네. 속력이 빠르니까 회원님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속력은 적당히 네. 신호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페달은 계속 밟아주시고 20까지 올리지 말고 15까지만 예 오른발로 15까지만 밟아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신호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회원님. 네. 우리가 네. 멈춰서 속력을 몇을 만들어서 진행하죠? 15, 20? 예, 15. 네. 15 정도로
생각해 놓으시고요. 네. 15 정도. 근데 네. 달려들어오다가 30, 40으로 달려들어오다가 신호가 바뀌어버렸어요. 네. 멈추지 말고 돌아야 되겠죠. 네. 브레이크 잡으면서 속력을 15 정도 맞춘 다음에 핸들만 감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핸들만 감고 엑셀은 안 밟았어요. 현님 네. 몸이 돌아가고 나면서 2차선 점선과 물리고 나면 핸들 잡고 있던 손은 떼고 네. 엑셀 페달을 밟아주는 연습부터 할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2차 우회전하는 차 잘 보시고 좌회전 신호 네. 들어옵니다. 가보세요. 속력은 15. 좋습니다. 이 속력 계속 밟아주세요. 나중에 또 빠르죠? 네네. 현님 빠르니까 현님이 네. 놀래는 거예요. 네. 현님이 네. 아. 엑셀 페달을 얼만큼 밟아야 되는지 네. 그 감각을 또 찾는 연습 해볼게요. 네. 핸들 다 네. 감으세요. 속력 15 만들어보세요. 네. 엑셀 밟으면서 쭉 밟으세요. 예, 지금 이 속력 그대로 쭉 밟으세요. 손 떼세요. 예, 쭉 밟으세요. 예, 계속 발은 밟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엑셀 밟으면서 예, 지금 속력 좋아요. 쭉 밟으면서 쭉 밟으세요. 좋습니다. 엑셀 더 밟으세요. 왼쪽 깜빡이 넣고 속력 15 만들 거예요. 신호 네. 들어왔죠? 그대로 갑니다. 쭉 가세요. 이 신호 바로 우리 돌아볼게요. 네. 네, 브레이크 떼고 핸들만 다 감으세요. 예, 속력을 회원님 다 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예. 지금 돌아보세요, 회원님. 지금 돌아보세요? 예. 다 죽여버렸어요. 예. 회원님이 브레이크를 밟는데 속력은 15까지 남겨놓으셔야 되겠죠? 네. 손 떼면서 자꾸 회원님이 페달에서도 발을 떼요. 네. 그러니까 페달이 안 밟히면 핸들이 안 풀리니까 회원님이 풀고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해보세요. 신호 위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좌우 잘 살펴야 돼요, 언니. 누군가가 점심시간이라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에게 따끈따끈한 음식을 전달해주기 위해. 그렇지만 안전운전 해야 되겠죠, 언니. 네.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우회전한 친구들 잘 봐야 돼요. 우리 신호 들어왔죠? 네. 예, 가세요, 언니. 엑셀 밟으면서 예, 진행하세요. 우리가 먼저 갑니다. 쭉 밟으세요. 핸들을 손 떼시고 쭉 밟으세요. 쭉 밟으세요. 잡고. 좋습니다. 더 미리 잡아야지, 언니. 차선, 4차선까지 안 들어가겠죠. 핸들 감아주시고요. 좋습니다. 가보세요. 속력은 15. 페달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이 예, 정도 속력 좋아요. 엑셀 좋습니다. 그대로 직진. 좋습니다. 직진 한다 그랬죠, 언니. 아, 직진. 차선 변경 안 하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